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9월 이벤트는 뚜레쥬르 1만원 상품권을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9월 16일에 오픈하는 복마마의 클래스 101 강의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020 타경 80857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10시 30분 경매 7개 사건입니다. 네, 물건은 소재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82-1번지입니다. 네, 구주소도 여기 보시면 생현동 601-14번지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근린시설입니다. 그리고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184.22평입니다. 예, 184-22평. 건물 면적은 311.07평입니다. 예, 300평이 넘죠? 네. 그리고 감정가 34억 63만 9500원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두 번이 유찰이 됐고요. 지금 입찰 보증금은 1억 6,663만 1,400원 네, 필요하십니다. 수표로 한 장 10%의 보증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유찰이 돼서 절반 가격 정도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또 이런 근린 상가, 이제 근린 시설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보통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빌딩을 절반 정도 가격에 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그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꼬마 빌딩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이 정도 규모가 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또 10억대가 별로 없죠. 요즘에 뭐 서울의 아파트가 한 채가 거의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15억에서 20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경기도나 이제 서울에서 20억대 미만으로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마침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떨어질 때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사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 좌측이랑 이제 우측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허름하죠. 뒤쪽은 조금 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리가 뒤쪽은 너무 안 돼 있고 앞쪽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뒤쪽은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앞쪽은 보시다시피 옷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들어가는 호실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옆쪽 골목이랑 지금 이런 사진들은 뭐 다 비슷비슷한 거라서 뭐 더 보여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위성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 동두천이기는 해도 지금 보시면 주위가 전부 시장이랑 보시면 이제 시장도 있죠. 재래시장도 두 군데나 있고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주택과 이제 주택가와 그다음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또 보시면 상가, 주택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주택을 비롯해서 넓게 지금 펼쳐져 있고 이쪽으로는 또 이제 신천, 개천이 지금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적도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딱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바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큰 도로지요. 작은 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진출입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 않은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자,
인물권을 한번 로드뷰로 보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건물이거든요. 예, 앞에서 보시면 뭐 건물 아주 번듯하고 너무 괜찮지요? 예. 저 이쪽도 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층에 옷가게가 아주 브랜드 있는 옷가게가 딱 있습니다, 지금. 예, 앞에는 아주 깨끗한데 뒤에가 조금 손이 조금 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마트 쪽도 있고 이쪽도 다뭐 미용실에서부터 모든 이제 예, 브랜드 있는 상가들도 이쪽에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치는 아주 뭐 교통량도 많고 예, 유동인구도 많아서 예, 근린 상가로서는 아주 예, 물건이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액 되면은 너무너무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건에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예, 2020년 6월 달에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처음으로 2021년 6월 21일에 지금 34억에 나왔던 물건인데 두 번이 유찰이 되면서 지금 절반 가격이 예, 안 되는 금액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생현동 601-14번지 대지로 184점, 예, 22평이 지금 예, 대지로 토지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건물은 1층, 44평,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지하, 예, 단층에 또 근린생활시설이 또 66평이 따로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4층까지 또 지하까지 하면은 예, 전체 5층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단층 생활시설까지 또 이제 66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층이 44평이고 뭐 3층이 48평, 4층이 49평이고 지하는 34평입니다. 자, 그리고 창고가 제시외 건물로 뭐한 평이 안 되게 또 다섯 평이 안 되게 다용도실 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매 가격에는 제시외 건물이지만 가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문제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네, 동두천시 생현동 예, 중앙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이루어진 주택 및 상가 혼용 지대입니다. 그래서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소재하고 있어서 교통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1층에서 4층 저 지하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공실인 상태인 지금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 그러면, 자, 지하 이제부터 해서 4층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지하층은 예, 색소폰 예, 스튜디오가 있고, 1층에는 예, 그 의류 브랜드 예, 가게가 지금 매장이 지금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예, 지금 공실이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은 예, 화가가 예, 화실로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공실이라고 합니다. 자, 폐허 상태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그 주택, 예, 근린생활시설로 66평이 따로 있다고 했던 데는 폐허 상태로 주거나 영업을 할수 없는 예,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따로 이제 가서 보시고 뭐 이제 철거를 하고 예, 새로 뭘 짓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지금 보시면 네.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1980년도에 지어진 물건이네요.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자, 이 물건에 이제 우리가 권리분석상 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물건의 1층 전체를 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190만 원에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전체는 예, 보증금 300에 예, 월 25만 원에 예, 선순위 또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땡땡이가 2010년에 또 전입을 해놓았고 예, 선순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는 네, 4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되어 있지만 예, 후순위로 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후순위니까 상관이 없고 이분들은 이제 다 선순위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신청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송땡땡이라는 분만 네, 보증금이 얼마인지 선순위긴 한데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뭐 이런 분, 저런 분들 이제 임차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권리 및 배당 요구를 다 신청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위의 손땡땡 분만 지금 배당 신청도 안 하시고 예, 또 얼마의 보증금인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근저당은 19년 8월 26일 날 예, 의정부 땡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예, 이곳에서 받았는데 자, 이번에 소멸 기준으로 다 말소가 되니까 걱정 없이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지금 절반 가격 정도 되는데요.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시면 예, 좋겠고요. 자, 추석 명절도 여러분들 풍요롭게 정말 좋은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마마의 예,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복마마의 오픈 채팅방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